안녕하세요. 카이폴 봉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레이백을 해볼 겁니다. 크루스 앵크 릴리즈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냥 레이백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레이백.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 넣어버리는 거. 그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긴 옷을 수업 때부터 입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이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밖에가 엄청 조용합니다. 원래 금요일 날 엄청 시끌벅적하거든요. 주차할 데도 없고, 어디 가게를 가도 다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뭘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조용해서 지금 나도 조용히 말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 말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 이런 말투를 잘 쓰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화면만 틀면은 저 자아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있을 때랑 유튜브를 찍을 때랑 전화통화할 때랑 자아가 너무 많아요. 회원님이 저를 이걸 따라하시는데 너무 똑같이 하시길래 너무 웃겨가지고 제 말투를 좀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머리가 진짜 많이 긴것 같아요. 보실래요? 머리 엄청 많이. 머리가 이렇게 묶일 줄이야. 이렇게까지 뒤에가 안 나오게 묶일 줄이야? 세상에. 엘사 되기 진짜 시간 문제인데? 이거 금방 엘사 되겠는데? 엘사처럼 머리 길르면 저도 머리가 자연스럽게 하얗게 새지 않을까라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든 레이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봉실이 폴댄스 보면서 집에 폴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레이백을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레이백, 그리고 뭐 크로스 앵클 릴리즈 이런 말도 있지만 그냥 쉽게 레이백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프 레이백이 있고 이렇게 쭉 뻗어서 조금 더 심쿵하는 레이백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매트를 꼭깔 겁니다, 여러분. 매트 없이는 하지 않겠어요. 매트. 여러분, 근데 그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야 되겠지만 떨어져 본 적이 두번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 약간 생각을 하고 떨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아이고, 떨어진다 하면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잡고, 막, 옆 사람을 막 다급하게 부르고, 막 이래서 어떻게든 내가 막 다급히 어떻게 해서, 그냥 수습 될 때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악법을 좀쓸 때가 있잖아요. 순발력 있게, 순발력 있게, 잘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을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나는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뚝! 그래서 정말 하늘이 저를 도운 적이 두 번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매트를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매트 꼭 깔고 하십시오. 자, 오늘 거 가볼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쉬운 편인 레이백을 가볼게요. 다리 하나 접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주고 올라와서 탁지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심장이 심쿵하는 약간 무서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것은 다리를 하나 접는 거예요. 접는 건데, 여기부터 잘 보일랑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싯을 제대로 한번 딱 걸어요. 풀싯 잘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풀싯? 여기 치골이랑 배다 붙여요. 싹다 붙여. 붙이고, Y존을 딱 폴에 완전히 붙여요.
여기 여러분 폴스타 때 여기 다리 허벅지 살에 홀이 있으면 안 되고 여기 Y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올려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복지에 힘을 딱 줘서 다리를 쫙 뻗어서 크로스를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탁 눕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른쪽 Y존에 허리 탁 오잖아요. 이 느낌이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풀시트를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했다가 돌아오면 뭐해? 약간 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을 한번 부비부비를 해가지고 부비부비 해서 살이 막 셀룰라이트가 막 보여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꺾었잖아요? 꺾어서 누르 채로 다시 돌아오면 살이 막 비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비틀려 있어요. 이렇게 비틀려 있어가지고 비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접으면서 비틀린 상태로 여기 힘을 풀면 안 돼요. 쭉 조이면서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오면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접어서 살이 비틀어진 채로 와서 이 다리를 처음에는 이 다리가 여기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가로로 딱 폴이 딱 지나가는데 접어서 누우려고 이제 중앙으로 딱 왔을 때는 폴이 허벅지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폴이 이렇게 처음에 폴이 이렇게 있었어요. 폴이 허벅지만 보면 폴이 이렇게 있다가 내려갈 때 다시 여기로 다리 하나 접어서 가운데로 오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통과. 그래서 얘가 요렇게 와서 보이실까요? 요렇게 와서 이렇게 눌러줘요. 폴을 처음에 무서울 때는 왼손 잡고 내려가셔도 돼요. 요렇게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왼발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접기도 해요. 접는 동작도 있고 펴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무릎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접든 펴든 그냥 모양새를 다르게 해주는 거고 여기가 니킥을 차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있으면 니킥 차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복지를 계속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접어 있는 다리를 이 복지가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자, 아이고, 여기서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폴에 이렇게 딱 걸려있잖아요? 얘만 이렇게 막 바들바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이 다리를 탁 눌러가지고 꽉 눌러서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얘랑 둘이 폴을 사이에 두고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엉덩이 있는 데까지 폴이 쫙 눌려지는 것을 느끼시면 성공! 이렇게 있는데 이 발이 이 왼발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서 이 발을 눌러요. 누르고 얘는 폴을 누르고 조이는 거예요. 누르고 조여! 알겠죠 여러분?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정해서 고정해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누가 좀 촬영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돌면서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꺾었잖아요. 폴시트를 해서 꺾었는데 여기 엉덩이가 볼록 이렇게 딱 실눕 삐끗해 있잖아요. 여기서 중앙으로 돌아와요. 다리 접으면서 가운데 여기 두 엉덩이 사이에 폴이 있고 보세요. 오른발을 접어요. 접고 이쪽으로 왔죠 폴이?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 레이백 찍을 때 이 레깅스를 신고 찍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면 실리콘 폴이 되게 그거 아시죠? 실리콘 폴 써보셨으면 빨랫줄에 이렇게 널린 느낌이 되거든요. 옷만 이렇게 딱 붙어있고 속에서 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거든요. 정말 근데 또 짧은 옷을 입으면 너무 좀 거시기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여기서부터는 자 풀시트를 했어요. 다시 중앙 오면서 다리를 접고 자 다시 풀시트 할 때 위치 어디? 여기. 근데 다리 접었을 때 위치 어디? 여기. 그래서 누워
만약에 내가 부임으로 올라오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고 막 밑으로 쑥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못 내려오겠다 그러면 선생님 불러주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 매트를 깔았어도 매트를 너무 믿고 팍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밑으로 가는 동작을 할 때 내가 동작을 뭔가 다 했어요. 근데 나 정말 미끄러질 것 같아. 그러면 막 이렇게 자꾸 스르르 미끄러질 때도 고개를 뒤로 꺾지 말고 꼭 가슴을 바라보면서 떨어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자꾸 큰일 난다는 얘기만 하네.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프레이백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약간 무서워서 다들 아마 못하시는 걸 거예요. 만약에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무서워서예요. 여기 힘을, 이거 좀 애매한 얘기인데 힘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여기 누워서는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여기를 그냥 힘을 풀어버려야, 풀어서 훅 누워버려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해서 우리 약간 그 마릴린 동작 아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서 밑에 잡고 요렇게 하는 동작 있잖아요. 요것처럼 허리에 힘주고 얘는 그냥 받치고 있는 건데 여기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엄청. 그러니까 그 말은 잘 한다는 거예요. 힘도 좋고. 근데 여기를 한번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덜렁덜렁 약간 그 생선이 막 널려있는 느낌으로 촥 뻗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레이백은 다리를 다 뻗고 있어야 돼요. 뻗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여기서 밀당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뭔가 밀면 뭔가 당기잖아요. 엉덩이 사이가 아파요. 엉덩이 사이가 아픕니다. 엉덩이 사이를 홀시즈 하고서 돌려서 팔이 이렇게 굽혀져 있죠? 뒤로 보내면서 엉덩이 사이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엉덩이 사이로 와요. 폴이 와서 이 벅지가 앞쪽으로 폴을 밀고 궁뎅이 사이가 폴을 뒤로 미는 겁니다. 궁뎅이 사이가 진짜 궁뎅이 사이가 폴을 이렇게 밀고요. 여기 궁뎅이에요. 궁뎅이 사이가 폴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밀고 얘는 허벅지예요. 허벅지가 이렇게 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미는 거예요. 그 파워로, 빵댕이 파워와 벅지 파워로 버텨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무서워요. 이거 이구아나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일어났어요? 풀시을 했어요. 해서 확실하게 딱 살을 한번 쬐매주고 다시 팔이 이렇게 굽혀있다가 뻗으면서 뒤로 가면서 궁뎅이 중앙 오고 허벅지에 힘을 내 하면서 여기 중앙으로 완전 폴이 내려오고 허벅지 여기 무릎 앞에 무릎 바로 위에까지 와야 돼요. 무릎 바로 위에까지 보이신가요 여러분? 자, 레깅스 너무 힘들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일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잡고 있다가 팔을 뻗으면서 여기까지 보이시지요? 여기까지 딱 폴이 와가지고 여기가 꽉 누르면서 이쪽으로도 누르고 그리고 빵댕이가 뒤로 누르고 이게 설명하기 조금 거시기하네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요 좀 올리고 옷이 정말 민망하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풀시트 뽕 하고 밑에 잡고 팔 뻗으면서 궁뎅이도 중앙 허벅지 붙이면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올 때도 빵댕이랑 허벅지 힘을 딱 써서 여기는 당연히 쓰고 올라오는 겁니다. 빵댕이가 아파요. 여기랑 이거 아픈데
레깅스 신고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동작이에요. 이 동작으로 막 이구아나도 하고, 레이백 해서 막 예쁜 척 하고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연습 가능한 동작인데요. 매트를 꼭 깔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맨날 빨리 집에 못 갑니다. 아, 누가 집에 좀 내려놔,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말에 집에서 요새 할 거 없잖아요. 집에 다 계시잖아요. 몽실이 폴댄스를 보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누르고 알람 설정도 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